보통 2, 3주를 한 사이클로 해서 항암 치료가 진행됩니다. 대장암에서 주로 사용하는 2주 사이클의 주사항암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로 2박 3일 주사제로 투여되며 2주가 한 사이클의 개념으로 주사가 투여된 후 10여일은 휴지기를 갖습니다. 항암제 투여 후 점차 전반적인 전신 상태의 저하나 기력 저하, 혈구세포 감소 소견을 7일에서 10일 정도 보이게 됩니다. 회복될 즈음 다음번에 사이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대장암과 위암 등의 고형암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교수 최정윤입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 약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수술 및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전신 치료라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주사제와 경구제로 나눌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혈액 속에 들어가 전신을 돌면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전신 부작용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메스꺼움, 설사가 나타나고 그 1, 2주 사이에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약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징적인 부작용이 달라지 하는데요. 옥살리플라틴의 경우에는 손발저림 신경병증, 이리노테칸의 경우에는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툭시맙의 경우에는 여드름 양상의 피부 반응이, 아바스틴의 경우에는 고혈압, 단백뇨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 조절하는 약물 투여 및 항암제 용량 감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나 수술 후 이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합니다. 또한 먼 부위로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완치 목표는 아니나 암의 조절 및 증상 조절을 통해 생존율 증가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장암에서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원격 전이의 경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이를 통해 35% 정도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24%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암 환자는 완화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생존 기간은 약 20에서 50개월로 생존율 증가 및 증상 조절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의 독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약과 고혈압과 같은 일반 약처럼 매일 투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2, 3주를 한 사이클로 해서 항암 치료가 진행됩니다. 대장암에서 주로 사용하는 2주 사이클의 주사항암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로 2박 3일 주사제로 투여되며 2주가 한 사이클의 개념으로 주사가 투여된 후 10여일은 휴지기를 갖습니다. 보통의 환자분들이 2박 3일 약제가 투여되는 경우 과민 반응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나 항암제 투여 후 점차 전반적인 전신 상태의 저하나 기력 저하, 혈구세포 감소 소견을 7일에서 10일 정도 보이게 됩니다. 회복될 즈음 다음번에 사이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항암제의 효과를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박 3일 약제가 투여된다 하더라도 홈펌프를 통해서 외래항암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다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암이 있는 위치나 증상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르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또 항암치료 효과를 통해서 암의 사이즈를 줄여서 통증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암치료 받는 도중에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식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도 두껍게 까서 드시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항암치료 중이라고 하면 한약, 환약, 달인물, 끓인즙, 농축액 등 보조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식품 또는 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항암제와 함께 투여 시 간 또는 신장 기능에 부담이 되며 간 수치, 콩팥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체력 유지가 필수인데요.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 시작 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그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암 치료는 어렵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간에는 암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과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